진동에 따라서 뭔가 추락하거나 충돌 났을 때 부딪히고 난 다음에 흔들리는 그런 장면을 표현식, 익스프레션과 그 다음에 이펙트, VFX로 표현하는 방법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체가 떨어질 예정인데 하늘로부터 떨어질 거예요. 언제? 약 2초 지점에 2포인트 엔터 2초 지점에 스타의 P 포지션을 먼저 찍어주고 약 1초 정도에 정확히는 1포인트 엔터 포지션의 위치를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떨어지는데 시프트 키를 누르면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냥 쭉 올라갑니다. 아예 안 보이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아주 짧은 순간, 쿵, 뭔가 떨어지겠죠? 텐션감 있게 떨어져야지, 나중에 멋있겠지만. 쿵. 예, 기타 나머지 텐션이고 뭐고요. 요 공간을 조금 좁혀줘야지 빠른 속도감을 먼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텐션은 그 이후의 일이고요. 오, 예,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자, 여기가 화면에 떨어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상으로 떨어질 때는 엄청난 충격을 맛보게 될 거예요. 예, 이때에 따라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출발하는 지점으로부터 점차 가속이 붙으면 이때 최고의 가속과 함께 얘가 달아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한테다가 이지 아웃을 주시면 점차 가속이 붙는다고 해요. 가장 빠르 엄청난 속도를 이때 느끼겠고요. 이때 가장 간편하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요걸 누르지 않고 우클릭한 다음에 요거죠. 맨 마지막에 최고의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이지 아웃입니다. 가장 쉽게 가속도 운동을 줄수 있는데 맨 마지막에 빨라요. 자, 한번 요 상태에다 놓고 예, 모양은 요렇게 띄고 있으니까 주의해서 한번 보시고요.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네. 근데 완벽한 느낌을 또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프 에디터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제가 뭐예요? 예. 그래프 에디터? 예. 그래프 에디터도 한번 해보고요. 지금 제가 선택한 예를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너무 작게 본다면 가운데 있는 플러스를 눌러주시기 바라요. 예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 에디터를 눌러볼게요. 안 보이네. 안 보이면 화면 맞춤 보기. Fit all graph to view. 네,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러면 요때부터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요 강한 속도감. 요거는 이제 텐션감 있게 주실 때는 여기 요 부분을 쭉 밀어서 끝부분을 뭐, 글쎄요, 뭐, 부풀어 오르듯이 요렇게 올려주는 방법으로 맞춤 보기 좀 해보면서 하겠습니다. 서서히 빨라지다가 요때 엄청난 속도를 갖게 됩니다. 어제 제 느낌이 그렇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우, 예, 끝에. 예, 닌자가 떨어지는데, 뭐 그런 느낌? 끝에 엄청난 무릎 관절에 영향을 줄것 같네요. 자,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됐고요. 에디터 꺼보고. 자, 멀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업하는 게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보려고 해요. 대략 4초 정도? 예, 워크 에어리어 엔드를 여기 좀 당겨가지고요. 요 정도까지만 봐도 충분하다. 효과는 많이 안 만들어요. 대략 만들어봤자 5초 내외? 효과를 뭐 1분이나 20초 동안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짧게 5초 정도로. 보고 조금만 더 뒤로 와라. 예? 딱 맞춰야지 5초인가? 오케이, 좋아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다 대부분 아시는 걸 겁니다. 퉁. 예, 뭐 잔상이 좀 보였던 것 같은데, 쿵, 에코 같은 느낌. 자, 근데 이제 떨어지고 난 다음에 화면에는 엄청난 충격이 일어납니다. 하나도 아니고, 예, 하나, 둘. 예, 지표면까지 전체에 영향을 줄 거예요. 가장 일반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특정한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자 레이어를 잠궈놨으니까 풀어놔 볼게요.
여기 있는 두 개의 오브젝트라는 글자가 있는데 얘 하나 흔들고 얘 하나 흔들고 얘 바닥에 있는 애 흔드는 거는 자주 하진 않아요. 하지만 얘가 유독 바닥에 고정돼 있지 않은 약간 불안한 그런 형태의 사물이라고 가정해 보시고요. 얘한테다가 흔드는 거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 작업을 위해서 아니 예, 위글 작업을 위해서 이펙트 자리에 가 보시게 되면은 자, 이펙트 자리에 가셔가지고요. 여기다가 위글 자, 해당된 오브젝트라는 글씨를 선택하고 이펙트 프리셋에 가서 WIGG 이게 위글 시리즈예요. 위글 시리즈인데 종류가 무지 많죠. 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포지션과 로테이션과 스케일, 트랜스폼이 가장 기본이 되는 애들이고요. 나머지는 목적에 따라 좀 틀리기 때문에 다른 느낌으로는 여러분 따로 한번 익혀보시기 바라고 제가 포지션을 현재 이 오브젝트라는 글자에다가 적용해 볼게요. 그러다가 얘한테다가 놓으시거나 특히 애프터 이펙트는 이런 표시가 나오면 이유가 자대로 와 제대로 왔어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냥 놓으시게 되면은 화면에 이펙트 컨트롤에 위글 포지션과 트랜스폼이 동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추가가 두 개가 돼요. 자, 그러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흔들릴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떨어는 지고요. 아직 안 떨어지는데 흔들리고 있네요. 바보같이 흔들려요. 바보같이 흔들리는구나. 예, 이 위글은 우리가 작업하는 예, 이 친구가 작업했던 것 같으니까 U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안 들어갔는데 키프레임이 없더라도 애니메이션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안 되겠다. 오브젝트 1이라고 이름을 써야지. 이름이 헷갈리겠네요. 네, 오브젝트 1. 너는 처음부터 흔들리면 안 돼. 그냥 여러분 기본값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위글 포 세컨이라고 해서요. 초당 몇 개의 진동이 일어나느냐. 근데 기본값은 한번 정도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범위만큼 얘가 어느 정도 상하좌우 막 움직이는 걸 말하는데 기본값은 늘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처음부터 막 흔들려요. 제가 겁먹은 것처럼. 그래서 이 값을 제가 좀 이따 조절할 거고요. 흔들리면 1초에 10번 흔들리는 느낌이다라고 하면 엄청난 진동이겠죠? 그 다음에 상하좌우로 얘가 위, 아래, 좌우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번호는 안 좋은 것 같은데요. 18번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걸로 한번 볼게요. 그냥 쓰면 이렇게 느껴져요. 아주 짧은 사이에 막 똑같은 어떤 움직임이 막 떨리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근데 요거는 얘가 떨어지기 직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얘가 미리 겁먹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요 값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싶은 분들은 유지하셔도 좋지만, 현재 사물이 떨어지는, 이 별이 떨어지는 지점이 가운데다 놓고 보여드릴게요. 앞에는 J, 뒤에는 K입니다. 키보드를, K를 누르면 현재 뒤에 있는 키프레임이 많이 있죠. 요때부터 떨리고 흔들려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인 위글 뭐 값이 눌려 있는 걸 누른다고 해서 문제는 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요. 아까는 별도의 키프레임은 없었지만 제가 이 스톱워치를 누른 순간 예, 뭘로 키프레임이 생겨요. 그러니까 야, 니네는 조금 뒤로 가라. 그 전에는 요 지점은 움직이지 않아도 되겠죠. 이 값을 제로로 놔주신다면 원래는 흔들림이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네, 작업하실 때는 무브틀에다 놓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붕 흔들림이 있습니다. 끝까지 흔들려요. 항상 기본형은 이거예요. 퉁 멈춰볼까요? 흔들림도 잠시만 흔들리는 거고요. 원래대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요 값들은 똑같은 0의 값을 주셔야 돼요.
자, 요거를 여러분 키프레임의 변화를 좀 보여드릴게요. 앞 키프레임으로 이동해서 볼게요. J, 제로입니다. K, 1초에 10번. 18픽셀 기준으로요. 상하좌우로 막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시 안정을 취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 있던 00 부분을 요만큼 카피를 한 다음에 천천히 안정을 찾는다. 천천히 안정을 찾는다. 컨트롤 V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땐 제일 처음에 원했던 건 이런 장면이에요. 홈.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쿵. 안정을 취하고 있죠? 쿵. 효과음이 들어간다면 더더욱 멋있을 텐데. 이건 하나만을 위한 진동쇼였습니다. 위글쇼. 자, 요 장면까지 하셨다면은 혹시 있잖아요. 이런 글씨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얘도 있고 다른 데는 그림도 있고 막 다수의 사물들이 책상 위에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많은 대상이 흔들려야 될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할 때는 개체마다 해주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저스먼트 레이어드 해주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일단 성공 한번 해보시고요. 자, 첫 번째 성공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 자, 멈춰보고요. 자, 그러면 이 장면까지 외에 나머지 오브젝트들을 이 책상 위에, 데스크 위에다가 많이 준비해 볼게요. 컨트롤 D. 엄청 큰 애가, 요따만한 애가요. 화면 뒤에 있습니다. 아니면 밑에 있다고 쳐봐요. 안정적이죠? 자, 여러 개가 있다고 쳐볼게요. 컨트롤 D, 뭐 여러 개가 많아요. 많아. 근데 이 많은 애들이 떨어진 것과 동시에 엄청난 충격파가 딴 애들한테 다 줘야 된다면, 여기 얘 하나한테 만들었던 거에 비해서 딴 애들은 이게 다 어떻게 다 흔드냐 이거죠. 네. 흔드는 방법은 바로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화면 안에 추가하는 거예요. 뉴 자리에 가보시고 어저스먼트 레이어. 그러니까 어떤 효과들을 그 밑에 있는 애들한테다 모두 반영해준다. 이걸 맨 위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맨 위로 올려주시고요. 이름은 거창하게 어저스먼트 레이어 3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전체 모든 대상들한테 줍니다. 그냥 전체 올이라고 해볼게요. 올 이펙트. 전체에다가 효과를 주는 걸 바로 어저스먼트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추가하시게 되면은 프로젝트라는 창에 어저스먼트라는 게 많이 생기는데, 이런 걸 일일이 누를 필요 없이 던지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방금 세 번째를 만들었네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넣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어저스먼트 레이어에다가 바로 이 효과 위글 포지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 이렇게 놔볼게요. 이렇게 넣는 방법도 방법이니까요. 넣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막 흔들리게 됩니다. 복사해서 붙이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넣는 방법으로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자, 동일한 진도를 한번 줘볼게요. 최초에 만들었던 애가 몇이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는 몇으로 줬니? 나는 너보다 더 세게 줄 거야. J 물어보겠습니다. 위글에 들어가 있는 효과 중에 10과 18이 스피드와 어마운트에 들어가 있는 값이었네요. 10과 18. 저는 이거보다 좀 많이 줘볼게요. 저는 아직 없어요. 자, 그러면 맨 위에 저는 이 진도 부분을 미리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런 점이 좀 장점이에요. 10 정도 예, 더 많은 폭을 줘볼게요. 1초에 20 정도의 엄청난 떨림과 함께, 어마운트는 역시 적당한 수치. 18픽셀 정도의 상하좌우 흔들림을 줄 텐데요. 얘는 처음부터 주면 다 흔들려 버리죠? 자, 요거는 타이밍을 봐서, 얘들이 요 무렵이 됐을 때, 여기다 놓고 한번 흔들림을 좀 줘볼게요. 물론 멈추는 부분은 키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쿵. 예.
이건 전체에 걸쳐서 주는 거고요. 이 어저스먼트는 우리한테는 잘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일반인들한테는 보이진 않아요. 이 어저스먼트를 제가 여기 OB, 여기 걸리는 여기에 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어저스먼트의 일부가 포함이 됐을 때 여기 상단에 일어나는 번짐 현상이죠. 어저스먼트 레이어가 중간에 걸쳐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대로 유지한다면은 혹시 다른 애들한테는 영향을 하나도 안 주고 어떤 애들한테만 영향을 줄까? 아주 복잡하니까 유를 접어보고요. 여기 얘를 끌어내리게 되면 어느 지점에 있는 그 이하부터는 영향을 받게 돼요. 자, 레이어 4번은, 오브젝트 4번은 진동을 느낄 수 없겠네요. 자, 요 밑에 있는 애들만 지배를 합니다. 자, 그런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고, 자, 떨어뜨려 봅니다. 진짜네요. 네. 특별한 변화는 이 어저스먼트 레이어에 레이어 하단에 있는 애들 아니면 필요하다면 화면으로부터 맨 위에 있다 하더라도 화면의 어느 지역을 자기가 커버하느냐에 따라서 일부 부분만 그런 찢어지는 현상이 좀 벌어집니다. 자, 볼게요. 느껴지시죠? 어저스먼트 레이어는 물리적으로 밑에 있는 레이어들과 아니면 시각적으로 내 범위에 있는 애들을 변화를 저렇게 일으켜 화면을 흔들리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엄청난 흔들림을 끝까지 계속 유지하기 싫은 분들은 물론 여기 키프레임을 어저스먼트 레이어도 그대로 주실 수가 있어요. 뭐 어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네가 갖고 있는 값이 뭐야? 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20번의 흔들림, 초당 20번의 흔들림과 18프레임 정도의 이 간격이 좀 좁을수록 더 느낌이 더잘 나와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엄청 흔들리다가 요 무렵부터는 진동이 좀 가라앉는 걸로 해주자. 이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이런 걸 눌러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임팩트 컨트롤은 아주 간편하게 왼쪽 상단에 있지만 현재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키프레임을 통해서 유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이때 만들었구나. 진동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처럼 해주자. 아니, 바로 가라앉는 걸로 해주자. 여기서도 해주셔도 돼요. 아무런 흔들림도 없고, 솔직히 이렇게만 해도 변화는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거까지 한번 넣어보긴 할 텐데요. 데이터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쿵, 진도 정지. 아주 짧은 구간 동안 진도가 정지가 됐죠. 혹시나 천천히 진도를 떨어뜨리고자 한 경우는 약간 여유 있게 떨어뜨려도 될것 같아요. 네, 다음 예제입니다. 어떤 사물이 벽면을 통해서 탁 날아오면서 부딪힙니다. 부딪히는데 여기 이 형태로부터 포지션의 변화가 생기고요. 요거는 제가 다른 형태로 위글이라고 하는 익스프레션. 그 다음에 이제 평범하게 돌아가서 평범한 대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반영한 거에 따라 틀리지만 이런 흔들림을 로테이션으로 줄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의 내용을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컴포지션 하나, 위글 EX2를 만들어서요. 컨트롤 N, 위글 EX2. 그냥 컴포지션 만드는 것까지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만드시는 걸로 생각해 주시고, 20초 충분해요. 자, 위글 2. 오케이. 자, 벽면이 하나 있습니다. 벽면은 뭘로 할까? 펜 툴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탁 그려볼게요. 필 칼라는 논, 스트로크 칼라는
색깔을 주고 일정한 두께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창입니다. 예, 좋아요. 뭔가 날라와서 얘한테 부딪힐 겁니다. 중심은 어디? 중심은 여기지. 예, 중심을 일단 컨트롤 알트 홈을 눌러서 가운데 맞춰주되 중심은 여기로 굳이 지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흔들릴 예정이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자, 예, Y키를 누르거나 펜 비하인드 앵커 포인트 툴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앵커 포인트를 밑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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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는 컨트롤 키 누르시면 딱 붙는 느낌이 딱 이렇게 스냅이 걸립니다. 축이 여기야. 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뭔가 날라와야 되겠네요. 날라오는 거는 야 이건 조금만 만들어도 이렇게 레이어가 아주 복잡하게 펼쳐집니다. 월 벽입니다. U를 눌러서 접어보겠습니다. 아, 역시 글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브젝트 예. 아니 요번 이름 주인공 위글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줄여서 위그. 오브젝트의 중심은 뭐니 뭐니 해도 패러그랩입니다. 정중앙이나 왼쪽 정렬에 맞춰준다면 이거는 앵커 포인트긴 하지만 글씨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됐어요. 부딪히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부딪히는 거를 많이 만드실 필요는 없는데 자 한번 또 부딪혀 보겠습니다. 엄청난 존재감 예 준비됐네요. 부딪히는 걸 미리 찜해놨어요. 찜. 자 날아가서 찍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글자가 어떻게 갈까요? 월은 락 걸어주시고 예 뭐 그냥 짧은 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3초 좋아. 3초 지점에 현재 위치 P 포지션 그 다음에는 위치를 홈을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멀리 예, 무브 툴을 이용해서 시프트 키 누르고 쭉 밀어주시고 화면 밖으로 보내봤습니다. 자, 제 나름 이런 느낌으로 쾅 박히겠네요. 하지만 스페이스바 눌러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아이고 느리다. 예, 요런 거는 아무리 텐션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빨리 땡겨보자. 홈 스페이스바. 자 이게 딱 치는 내용 같은 경우는 큰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더 변화를 좀 많이 줘볼게요. 자 생각보다는 너무 많이 땡겼네요. 아, 예, 좋아요. 확실히 느껴지고 끝날 때 엄청난 속도감. 아, 엄청난 속도감이면 컨트롤 시프트 F9 아니죠. 요때 줘야 돼요. 요때부터 가속이 시작해서 요때 가장 빨라지는 시점이 컨트롤 시프트 F9입니다. 저 예, 확인하는 방법 그래프를 통해서 예, 너무 똑같은 것만 보여드렸는데 맞춤 보기 예, 점차 속도가 빨라지다가 맨 마지막에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는 예, 그래서 자 화면으로 멀리 보자면은 네, 요때 글쎄요 단도나 아니면 뭔가 화살 같은 게 탁 꽂히는 그런 느낌이 나오겠죠. 자 물리적인 그 흔들림을 좀 주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도 동일한 흔들림인데 자 이제 그래프는 빠져나가셔야 돼요. 화면만 지저분하고요. 자 보기 좋게 U를 눌러서 키프레임 정도는 한번 확인해 볼 수는 있겠죠. 좋아요. 요때 가는데 엄청난 속도감이 느껴진다면 블러를 넣으시면 완전 다른 느낌이 나와요. 블러는 토글 스위치 모드를 눌러보시면 요때 이런 애가 블러 역할을 해주게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야 뭔가 날아가는데 잔상이 뭔가 예 느껴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꽂히고 난 다음에는 명확하게 보이죠. 예, 이렇게 날아가는 장면이 이렇게 속도감이 느껴진다면 더더욱 좋죠. 예, 부딪히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어떤 걸 해줄까? 부딪히고 난 다음에
동일한 장면을 연출해 줄 텐데, 요번에 진행하는 내용은 로테이트라는 걸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전체적으로 흔들림을 주면서, 그러면서 회전을 주는 건데요.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부딪힌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겠죠? 여러분,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만드신 게 있다면 요거 하나 좀 빌려주세요. 아, 그럴까요? 그냥 순수한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맨 위에 왔습니다. 색깔이 없습니다. 원래 색깔이 없고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나오네. 진짜 이거는 생각보다 저를 좀 배반하고 있네요. 무색인데 어찌 해야 되냐? 할 때마다 말을 안 듣네요. 솔리드는 아닌데 솔리드 방에 들어가 있고. 자,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원래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투명한 앤데. 자, 레이어에서 뉴의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컨트롤 알트 와이를 눌러서 무색 무취 들어가 있고요. 요 대상에다가 요번에는 위글 시리즈 중에서 로테이션이 있어요. 로테이션을 어저스먼트 레이어에다가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흔들림이 느껴지는데 처음부터 막 흔들리고 있죠? 정신없고 기본값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본값들을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부딪히는 순간이 이때거든요. 부딪히는 순간 이후에 효과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쿵. 근데 여기서 앵커 포인트 위치를 임의로 좀 지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요 위치에 아무런 흔들림이 없는 위글 스피드 제로, 각도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요때는 회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0도로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축의 내용은 얘기 기준으로 해서 이 앵커 포인트 Y를 이쪽에다 이렇게 놓으셔야지 흔들림이 있을 때 바닥으로부터 흔들리는 그런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확인. 제일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어저스먼트 레이어의 중심을 여기다 움직여봤습니다. 자, 그러면 위글 로테이션의 중심축을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 여기 이 축에 맞춰주고요. 네, 이거 처리가 다 됐다면은 네, 지금 뭐 어떻게 옮겨야 된다면 저 화면을 기준으로 좀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끝났으면 무브툴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러면 부딪히고 난 다음에 흔들림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요거는 앞에 보여드렸던 요 내용들 중에 값을 증가를 좀 시켜 놓아야 되니까 기본값으로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페이지 다운 1프레임씩이죠? 페이지 다운은 1프레임씩. 1프레임씩 시프트 페이지 다운 10프레임씩 이동을 해서 적당한 시점으로 애들을 움직여 보고 요때는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 들어가 있는 거는 우리가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왜? 확인 한번 해야지. 이후 눌러볼게요. 봐요. 이게 생겼잖아요. 아, 그러면 여기다가 적당한 값. 흔들림은 엄청난 흔들림이 파장, 진파가 이루어지고 있고, 각도는, 여기 나와 있는 각도랑 좀 유사하게 한번 해볼게요. 0도부터, 약간 15도 사이에 흔들림이 회전으로 일어나게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딱 날라갔고요. 이때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다가 조금만 좀 뒤로 빼주셔요. 어저스트먼트는 이렇게 빼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자, 봐보세요. 딱 도착하고 난 다음에 자, 처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쾅. 저걸 이제 멈추기 하고 싶다면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제로 제로로 앞에 있는 애들을 자, 지금 순서대로 볼게요. J 값이 어떻게 됩니까? 제로입니다.
위글 스피드와 어마운트가 제로, K 15도의 그 다음에 위는 15번의 흔들림이죠. 그러면 다시 좀 돌아와. 약간의 흔들리는 부분을 약간 여유를 주고 요런 부분 붙일수록 탕 부딪히고 엄청난 충격에 임팩트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고 요만큼은 제로가 되는 걸로 앞에 있는 제로 부분을 복사하셔가지고 이 부분 적당한 지점에 붙여놓으시면 흔들림이 멈추는 것처럼 나오겠죠. 쾅. 그렇죠. 이제 화살 같은 게 날아가서 꼽힌다거나 요럴 때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체네가 벽면에 딱 부딪히고 꼽히면서 흔들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별도로 그런 장면을 연출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적당히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야, 너도 한번 해보지 그래. 저는요. 저는 익스프레션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익스프레션? 네. 움직임이 있으면서 변화를 주겠다. 그렇다면은 P 포지션에서 어떻게 위글을 준다는 거야? 위글이라고 하는 익스프레션이 있어요. 요 P 자리에 마우스의 위치를 여기 토글 스톱워치 위에다 올리시고요. 클릭 알트 클릭하면은 익스프레션을 추가한다거나 리무브 없앨 수 있어. 이걸 보시고 난 다음에 이걸 눌러주세요. 알트 클릭. 똑같은 영어로 VIGG 위글 보이네요. 엔터. 흔들림은 많이 흔들릴 거야. 1초에 30번 정도로 흔들릴 거야. 이거 너무 센거 아니야? 20번 정도로 엄청 흔들릴 거야. 두두두두두두두 막 여기 솔직히 세긴 좀 힘드네요. 콤마 범위는 약하게 10만큼 상하좌우에 10픽셀만큼의 흔들림을 느낄 수 있게 이런 경우는 키프레임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위글이라는 표현식으로 자체를 흔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놓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처음부터 흔들려요. 처음부터. 여기 이 쉐이프들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애드 자리에 가보시면 많이 알려져 있는 트림 패스, 오, 알고 있죠. 지그재그, 맨 밑에 지그재그, 잠깐 이 사이에 보니까 위글 패스와 위글 트랜스폼이 있네요. 얘네들이 위글 시리즈의 맨 마지막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요? 자, 일단은 눌러보면 여기 트림 패스처럼 위글 패스가 들어가겠죠? 펼치면 엄청난 녀석들이 숨겨져 있네요. 일단 넣고 난 다음에 증세를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약간 제대로 된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흔들리고 난 다음에도 애들이 꾸물꾸물하네요. 여기 지금 요 장면을 잠 보세요. 꾸물꾸물, 꾸물꾸물. 예, 보이시죠? 약간의 미세한데 얘가 그런 역할을 해주나 봅니다.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느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있는 사이즈나 이런 부분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초당 위글 수, 예, 초당 위글 수를 많이 올리면 많이 흔들리네요. 제가 수치를 너무 많이 올렸네요. 1초에 위글이 한 50번만 흔들리는 걸 한번 해볼게요. 예, 여기 꼬물꼬물한 모양이고요. 여기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를 건드려 볼게요. 사이즈를 올리게 되면은 폭이 더 심하게 했네요. 오, 예, 저거는 그냥 난리가 났네요. 미친 듯, 크레이지. 제가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제로이면 어떻게 되나? 제로이면 아무 변화가 없네요. 땡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네요. 그래서 요걸로 사이즈를 정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디테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줄 수가 있나 봐요. 오, 촘촘히 들어가네요. 가시같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뭐 요거는 과히 많이 줄건 없지만
다 제로제로였다는 멀쩡한 상태를 말하고, 화면에 어떤 충격이 되는 시점에다가 여기 값이 적절한 어떤 내용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콩 부딪히고 흔들리는 시점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보이는 시점이네요. I를 누르면 이 클립의 앞부분, 인으로 애들을 움직여주죠. 이때부터 움직이자. 아, 그럴까요? 현재 값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도 있지만 여기 사이즈가 없으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자, 이때부터 시작하기. 자, 그래서 수치를 요구하고 난 다음에 페이지 다운, 시프트 페이지 다운 눌러서 10초 뒤로 움직여 봤고요. 수치를 좀 올려 볼게요. 보면서 올리셔야 되겠네요. 자, 흔들리고 있으면서 움직이니까 좀 섬세한 것 같은데 사이즈를 조금 올려 볼게요. 여기 있는 값은, 기본 값은 좀 알아놓으셔야 되겠네요. 오우, 예. 자, 이게 요 정도면은 지진의 파장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적절한 값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제로였다가 30 아시죠? 예, 30에 30. 왜 뾰족해? 부드러운 거안 되니까? 부드러운 것도 있습니다. 여기가 조금 부드럽게 느껴지네요. 뾰족한 게 싫으신 분들은 부드럽게 보시죠. 예, 느껴지시죠? 저런 장면을 만들 때, 언뜻 보면은 눈물을 흘리는 뭐 티어라든가 아니면 물결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기타, 요거의 진폭에 따라서 틀리고, 기타 나머지 많은 속성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누른 거에 따라 좀 다르다고 나오니까 보시면서 조금씩 건들어 보시고 원래대로 회복하는 장면을 연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요 상태로 한번 이동해서 J 제로, 사이즈와 디테일은 제로로 놨고요. 그다음에 요 상태를 카피해서 K, 요 시점이 엄청 흔들렸죠? 오케이. 그러면 뭐 정확히 이야기하면 시프트 누르면서 페이지 다운, 20초, 30초 지점에 붙여놓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흔들림이 좀 없어지는 걸로. 쾅, 둥둥둥둥둥둥둥 진도가 울리다가 돌아갔네요. 과연 이런 내용이 필요할까요? 예, 여러분 보셔가지고 위글 시리즈를 다 소개해드려 봤네요. 제가 봤을 때는 타이밍이, 임팩트가 부딪히고 난 다음에 잠시 뒤에 일어나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좀 변화를 크게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가듯이 이렇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쿵, 예. 제가 하는 게다100% 맞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위글 시리즈를 전체를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쉐이프에 준 거,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 위글, 예, 이펙트에 나와 있는 위글 포지션과 로테이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